유치원 시간이에요. 우리는 19세 소영이, 19세 나영이, 그리고 저는 국민 개그맨 사막이에요. 그냥 국민.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. 오늘 배울 단어는 화나다. 화나다는 영어로 angry. 자기야, 소영이가 많이 늦어서 화가 났어요? 아니 괜찮아요. 화났잖아. 균이균이 얼굴이 삐죽하잖아. 괜찮아, 진짜. 소영이가 다시 안 늦겠다고 약속해요. 앵그리. 앵그리. 어때요, 앵그리? 확실하게 배웠죠? 자, 요 시간 여러분의 눈은 반짝, 귀는 쫑긋, 말투 신경은 아,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라시 불러볼까요? 뿌잉뿌잉. 여러분 안녕, 반가워요. 오늘은 개구리 왕눈이 이야기를 해줄게요. 옛날, 아주 먼 옛날 무지개 연못에 사는 개구리 왕눈이의 동공이 예뻐. Circlenges. 그리고 같은 연못에서 혼자 헤엄치기를 좋아하는 아로미는 허벅지가 찰져. 역시 개구리 뒷다리. 그러던 어느 날 왕눈이가 피리를 불자 아로미는 피리 소리를 듣겠다며 왕눈이의 옆에 바짝 기대앉는데 멀리서도 들릴 텐데. 아로미는 자기도 피리를 불어보겠다고 하는데 간접키스. 그러나 이 둘의 사이를 반대한 투투는 아로미를 가두고 왕눈이는 아로미를 안고 도망가던 중 일곱 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여덟 번째는 안 일어나. 그렇게 해서 이 둘은 한여름에도 겨울잠을 자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여러분 잘 들었죠? 남자는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여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아유, 나영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남편 출근시키느라고. 아유, 빨리 패 돌려. 이번에 점선인 거 알지? 알지. 어? 문다석은 잘했겠지? 어? 이렇게 상습 도박으로 사이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뿌잉뿌잉! 그래요, 반가워요. 저는 웃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제 이름은 관절염이에요. 하이, 캐내고 싶다. 이렇게 도박을 해서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? 친구야, 친구야, 친구야. 판돈으로 노자 또 날래. 안녕. 참새. 네, 네. 병아리. 삐약, 삐약. 삐약, 삐약, 삐약. 어때? 내가 미끄럼틀 밑에다가 놀이매트 깔아놨은 게 우리 크게 한번 벌려보자고. 어이, 70년생은 빠져. 이거 왜 이래? 나 걸음마 뗀 여자야? 됐고, 다들 뭘 걸겨? 나는 요번 판에 뽀로로 무삭제판 동영상을 걸겄어. 어따, 크게 노시는구만 해. 나는 이번 어린이날 때 선물 받은 모유 자유이용권 걸겄어. 한판하자고! 가위바위보! 다시는 가위바위보판에 얼씬거리지도 마라! 나 다시 인큐베이터로 돌아갈래! 에이, 뭐야. 여러분, 이렇게 도박 좋아하다 인생 독박 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